네, 내년도 수시원서 접수 시작이 석달 정도 남아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질 시기입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거나 체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운동부 학생이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방향을 상담해주는 행사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남영고등학교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생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수시 지원 등 대입 전형을 준비하면서 유의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대학 진로 궁금해서 받아봤고 받아보니까 조금 답답함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럼. 체육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교 운동부 선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 인재 한마당이 올해 처음 제주시 남영고등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말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체육 입시 전문가들이 찾아 1대1 입시 상담과 다양한 진로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상을 잘하지만 대학교 실기 종목은 또 육상 아닌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동료 친구들과 같이 뭐 체조를 연습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을 상담해서 좀 알려줬습니다. 특히 이틀째 행사에선 학교 운동부 선수 생활을 희망하거나 중도에 그만둘 경우 다양한 진로 방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외로 나가서 그 정보를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내로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또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있으면 같이 오셔서 이번에는 상담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초중고 학교 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은 최근 5년간 1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로는 진로 변경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다른 진로를 빠르게 찾고 학업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운동부 수험생과 희망학생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